자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굉장히 재밌는 실험을 한번 해볼 건데요. 우리가 커피를 뽑고 나면 꼭 나오는 게 있죠. 바로 커피 찌꺼기입니다. 얘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고마 쓰레기통에 버리든가 혹은 화분에 거름으로 줄 때도 있습니다. 근데 해외 커피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이 커피 찌꺼기를 이용해가지고 또다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.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과연 저게 맛있을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.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우선 제가 준비한 커피 찌꺼기는 에스프레소 뽑고 남은 커피 퍽입니다. 뭐 브루잉 추출하고 남은 걸로도 해도 되겠지만 저는 요게 좀 더 진한 맛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에스프레소 퍽을 준비해 봤어요. 자, 이게 한 4개 분량인데 한 130g이 나왔네요. 자, 제가 본 영상에는 이 커피와 설탕을 1:1 비율로 넣고 섞더라고요. 설탕도 130g 넣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1:1 분량으로 만들어 놓고 한번 섞어줍니다. 이 정도만 섞어놔도 됩니다. 요래 가지고 대충 적절한 뚜껑 닫아서 한 24시간 정도 놔두면 됩니다. 자, 근데 저는 어제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있거든요. 자, 요게 요렇게 돼요. 하루가 지나면 설탕이 다 녹으면서 그리고 커피퍽에 있는 물기와 섞이면서 요렇게 끈적한 떡같이 됩니다.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면, 자, 이래 보시면 끈적하게 거의 뭐 초코소스 같은 느낌이 나오죠. 숟가락으로 한번 퍼보면 예, 이런 느낌. 자, 이렇게 떡같이 돼 있는 상태를 우리가 걸러내야 되거든요.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뭐로 걸러내도 제대로 분리가 안 될 겁니다. 완전 떡이 돼 있어서. 그래서 여기다 뜨거운 물을 넣어 주더라고요. 이 양은 뭐 적당히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적당히 넣어가 싹 섞어 줄게요. 이제 좀 묽습니다. 보시면 쭈루루루 쭈루루. 이제 얘를 걸러 줄 겁니다. 자, 이제 하리오 V60에다가 면보를 이래 올려가 방금 전에 그 커피 찌꺼기를 부어 줄 거예요. 그냥 종이 필터를 쓰면 안 되나요 하실 수 있는데 종이 필터 제가 써 봤거든요. 절대 안 걸러집니다. 저는 이거 다이소 가서 2,000원인가 1,000원 주고 사왔어요. 자, 커피 찌꺼기 쭉 들어갑니다. 와, 색깔이 거의 이거 찔색 까만 노. 자, 이제 요 놈 요래요래 모다 가지고 살 짜줄 깁니다. 생각보다 양이 안 많죠. 양을 많이 하고 싶다 하면 커피 찌꺼기 양을 좀 더 늘리면 되겠죠. 일단 이 정도. 여기서 사실 끝은 아닙니다. 여기에다가 보드카가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. 근데 저는 일단 요 상태로 맛 한번 보고 보드카도 또 쓱 까먹어 볼게요. 커피 시럽 같다. 그 우리 커피 사탕 있죠? 까만 색깔 그 조그만한 사탕. 그거 먹는 느낌이 나네. 근데 커피 향이나 이런 거는 썩 좋진 않습니다. 여기다 우유 같은 거 넣어 먹고 하면 맛있을 것 같은데 커피 맛이 좀 연한 게 아쉽습니다. 그리고 제 입에는 너무 달아요. 처음부터 설탕 양을 좀 더 줄이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제 입에는 그렇습니다. 이제 여기다가 보드카를 넣어 볼게요. 자, 제가 지금 쓸 거는 이 뭐더라 이름이 위보로바 보드카입니다. 오우, 조금만 넣어 볼게요. 이래갖고 바로 먹더라고요. 향은 지금 커피하고 보드카 향이 같이 쫙쫙 올라옵니다. 나쁘지 않네. 나쁘지 않아요. 보드카를 넣기 전에 먹었을 때는 사실은 그 커피 향이 별로 좋은 향이 아니었습니다. 그 우리 커피 퍽에서 맡을 수 있는 그런 탁한 향이라고 해야 되나? 이미 좋은 향기는 다 빠져나가고 찌꺼기만 하면 그런 향이었는데 지금 술이 들어가니까 그 냄새를 많이 죽였어요. 그래서 먹었을 때 단맛하고 은은한 커피 맛 그리고 보드카의 그 느낌 그런 게 섞여서 올라오는데 이거 물에다 섞어먹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우유에다가 섞어서 깔루아 밀크 같은 느낌으로 먹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. 버려야 되는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뭔가의 음료로 또 만들어낸다. 이게 창조경제 아이가. 생각보다 지금 나쁘진 않아요. 하지만 아주 맛있다라고 하기도 좀 어렵습니다. 저는 여기서 커피 맛이나 향이 좀 더 많이 났으면 좋겠거든요.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커피를 뽑고 남은 찌꺼기가 아니라 그냥 원두를 가지고도 하나 어제 만들어 놨어요. 자, 바로 이놈인데요. 좀 전에 만들었던 이거에 비해 설탕량도 좀 줄여 놓은 상태고 그리고 원두 자체를 바로 콜드브루 정도의 분쇄도로 갈았습니다. 에스프레소보다는 좀 더 거칠게, 브루잉보다는 좀 더 곱게. 아까는 설탕과 원두의 비율을 1:1로 했다면 얘는 지금 원두 1, 설탕은 0.7 요 비율로 했습니다. 그리고 그냥 원두 가루기 때문에 아까 커피 찌꺼기처럼 물기가 없죠. 그래서 물을 따로 투입을 했습니다. 커피와 물의 비율은 1:2,
커피가 1, 물이 2입니다. 그렇게 넣었어요.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 24시간 정도 됐어요. 바로 한번 걸러볼게요. 얘도 보시면 지금 완전 떡이에요. 물 요래 조금만. 적당히 묽어졌죠? 요 상태로 한번 짜보겠습니다. 야, 지금 짜면서도 향이 아예 다릅니다, 여러분들. 어우, 향이 훨씬 좋아요. 자, 여러분들, 요게 방금 전에 짠 거, 요거는 아까 전에 짠 거. 향을 한번 맡아보면, 얘는 그 커피 찌꺼기에서 나오는 그런 탁한 냄새가 있습니다. 어, 입만 진빼이네요. 향만 맡아도 이미 완전 클래스가 다릅니다. 일단 술 섞지 말고 받아보겠습니다. 아, 어마어마하게 맛있네요. 와, 찌기네. 훨씬 맛있다. 아, 진짜 맛있네. 술도 좀 섞어 볼게요. 여러분들, 술이 들어가니까 이 본연이 갖고 있던 그 향이나 이런 게 좀 죽긴 죽어요. 보드카 향이 가려져서. 얘가 좀 더 맛있는 것 같긴 하지만 술이 들어가니까 오, 이것도 물만한 것 같은데. 아, 이래서 술을 섞어 먹는 거구나. 술을 섞어 먹을 것 같으면 굳이 세원도 쓰지 말고 찌꺼기를 써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. 그리고 좀 더 먹다 보면 취하면서 이게 감이 없어질 거거든요. 왜 커피 찌꺼기로 만드는지는 알 것 같네요. 좀 전까지는 야, 씨, 커피 찌꺼기로 물 바에 이걸로 묵지 이 생각했는데 술 섞으니까 아예 좀 다른데 느낌이? 이왕 이 커피 시럽을 만들었으니까 술을 안 섞고 여기다가 우유도 한번 담아 볼게요. 일단 이 커피 시럽 보드카 안 들어간 겁니다. 30g, 우유는 한 60g 부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1:2의 비율이겠죠. 한번 섞어가지고. 와, 지기입니다. 이거 따시게해서 먹어도 맛있겠다 싶네요. 오랜만에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. 스페셜티 다 필요 없어요. 설탕 들어가면 왔답니다.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보관기간도 굉장히 길 겁니다. 설탕도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커피 청수주의거든요. 어디 딱 놔뒀다가 뭐 손님들 오시고 하면 이래 타먹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원두를 갈아서 쓴다면 굳이 술을 안 섞고 이렇게 먹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서 나는 술까지 넣어서 먹을 거야, 연말에 주위에 누가 오면 커피 칵테일식으로 만들어 먹을 거야 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일단 원두를 갈아서 이 커피 시럽을 만들어요. 그 다음에 그 남은 지금 이 찌꺼기 있죠? 요걸 가지고 또 이제 술을 넣어서 만드는 거죠. 아예 뭐 영혼까지 다 짜버리겠죠. 그러면 두 종류가 나옵니다. 오늘 재밌는 실험을 하면서 아주 맛있는 커피를 한 잔 먹었고 기분이 막 업되네요. 아니면 벌써 술이 취한 긴가? 자,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빠이빠이.